임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124번째입니다. 38. 솔로몬의 치적. 성전, 궁전과 성벽 건립의 구역 동원.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와 므깃도와 계제리를 세우려고 구역을 시켰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계제리를 점령할 때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참금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계제리를 재건하였다. 계약궤 존치 성전 별도 아내궁 건립.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이 살 집을 짓고 그 여자를 다윗섬에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갔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그는 임금 다윗의 집을 비롯 주님의 궤를 모셔드린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이방인 노예 구역.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키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 장수와 군관, 그리고 병거대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성읍들 점령 재건. 히람에게서 돌려받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마초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이어 광야에 있는 타드모르와 하맛에 세운 양곡 저장 성읍들을 모두 재건하였다. 그는 또 위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에 성벽을 쌓고 성문과 빗장들을 달아 요새 성읍으로 세웠다. 또 솔로몬은 바알랏과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모든 병거대 주둔 성읍과 기병대 주둔 성읍을 세웠다. 그 밖에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하던 것을 다 세웠다. 열두 지방관 중심 지휘 관리 책임제.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또 솔로몬 임금의 지방관들로서 백성을 관리하던 250명이 있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대게 하였다.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양식을 대었는데 백성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무역 상선대 운용. 솔로몬 왕은 에돔 땅의 갈대 바닷가 엘랏 근처에 있는 에치온 게베르의 상선대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오피로로 가서 금 420탈렌트를 실어와서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말 사업 중개무역. 솔로몬은 이집트와 크웨에서 말들을 들여왔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크웨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왕실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타르시스 상선대 수출입 무역 운영.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탈렌트였다.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들여온 것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들과 국내의 지방관들이 솔로몬에게로 가져온 금과 은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임금의 상선대는 히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갔다. 이 타르시스 상선대가 새해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왔다. 확장된 영토 조공, 왕국의 태평 시기.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티아 땅까지 이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금과 그들의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조공을 바치면서 그를 섬겼다. 솔로몬은 팁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서쪽 지역 전체를 곧 유프라테스 서쪽 임금들을 통치하고 사방의 모든 지역에서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유다 이스라엘을 다녀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마음 놓고 살았다.